오늘 숙제 다 제출하자. 숙제. 왜 없지? 왜 없지? 왜? 없어? 안 가져왔나 봐. 망했다. 어떡해. 내일 내야겠다. 내일 내면 점수 깎이잖아. 그치. 진짜 열심히 했는데. 그럼 선생님한테 한번 말해봐. 선생님, 그게 제가 진짜 숙제를 열심히 했는데요. 안 가져와서. 안 가져왔으면 내일 내야겠네, 비키는. 네, 근데 내일 가져가면 점수가 깎여서. 점수가 깎여서 안 가져온 거는 숙제를 안 한 거랑 똑같은 책임을 지게 돼. 그래도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비키 마음은 알겠는데 선생님은 여러분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아니 진짜 했는데 억울하게 안 가져온 건데. 더 꼼꼼히 챙겼어야지. 그것도 중요한 공부란다? 안 가져왔으면 당연히 점수 깎여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다녀왔습니다. 되게 기운 빠진다. 어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가져가서 혼나고. 아이고 힘들어. 왔니? 엄마 있었어? 오비키, 이게 뭐야? 너 성적이 왜 이래? 그때 공부를 조금밖에 할 수 없었어. 너가 시간 제대로 안 써놓고 맨 핑계만 대고. 아유 진짜. 그게 아니라. 뭐가 맨날 그게 아니야. 여기 TV 볼 시간은 있고 너 거기 앉아서 맨날 TV만 보잖아. 잠깐 튼 건데 TV는. 너 항상 보면은 그래. 응? 시간 없는 게 무슨 말이야? 지금은 시간 아니야 지금은? 응? 알았어. 말만 알겠다고 하지 말고 맨날 그냥. 알았어. 알았다고 하잖아. 어머 쟤 좀 봐. 어디가? 연습실. 기운 없어. 오늘 가창시험 죽었다. 맞아, 죽음이야. 근데 비키야,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? 아니야. 그냥 오늘 좀 힘이 없어. 힘 내야지. 그래야지 오늘 가창시험 잘 보지. 자, 해보자. 오비키. 네. 치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. 마지막 부분 다시. 산들바람처럼. 연습했어, 안 했어? 했어요. 얼마나 했어? 이건 연습한 게 아닌데? 이건 거의 연습을 안 한 건데. 오키! 오늘 단어 시험 또 보지? 맨날 보지. 진짜 난 100% 남는다. 오늘도 집에 못 가, 못 가. 지금 빨리 외워. 그래야겠다. 쉬는 시간 얼마 안 남았네. 엠파이어, 제국의 엠파이어, 제국의 엠파이어. 비키야, 우리 화장실 갔다 올래? 그래. 빨리 갔다 오자. 정 부장님, 저 너무 힘들어서 연습생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. 많이 힘들었구나. 그래, 쉬면서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렴.
그렇구나. 단어 외워야 돼. 단어 외워야 돼. 나도 빨리 다시 한번 봐야겠다. 엠파이어, 엠파이어. 다음 수업부터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을게. 설아야. 왜? 나 잘렸다. 잘려? 뭐가? 그게 무슨 소리야? 나 퇴출된 것 같아. 아, 오늘 진짜 되는 일 없다. 혼나기만 하고. 그게 근데 너한테 왜 있냐? 아, 교실 바닥에 있길래. 학교에서 주지. 아, 너 가구 없더라고. 뭐, 아, 시험 공부 정리해놓은 것도 있고 중요하지. 너가 이것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거구나? 아, 잘한다기보단 뭐. 거짓말쟁이, 안 만난다더니. 그래, 소원이 뭔데? 앞으로 양갈래 다시 만나지 마. 그게 내 소원이야. 그거라면... 뭐든 너가 들어준다고 해서 난 얘기했어, 끝. 알겠어. 다녀왔습니다. 어, 왔니? 엄마, 나 그 소속사에서. 응, 들었다. 그래, 잘 됐어. 뭐 그거 하겠다 그래. 엄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이제 공부 열심히 해, 그냥. 오늘 좀 되는 일 없다. 네, 한 놈은 떨어졌습니다.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? 알지. 저번에 그 아저씨? 우리 아는 사이인데 학생도 저 알고 우리 틱톡에서 댓글로 이야기했잖아. 천일의